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 아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. 아이고 아버님 반갑습니다. 굉장히 점잖아 보이시는데요. 네. 예, 따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. 네, 제가 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. 아, 그러세요. 그래서 저희 딸을 키움에 있어서 좀 애지중지 키웠는데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로 막 퀴즈 같은 걸 내면서 딸을 키워왔거든요. 아이고 잘하셨네요. 그때 유행했던 게 몸으로 말해요인가 그거. 와, 몸으로 퀴즈 내는 거요? 네, 제가 설명하고 딸이 맞추고 하곤 했는데. 오, 재밌죠. 혹시 뭐 신뢰가 안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한 분만 해가지고. 저랑 퀴즈 타임을 좀 가져도 될까요? 아, 따님이랑 했듯이? 네네네네네. 오, 재밌겠네요. 어떤 분이 나오면 좋을까요? 뭐 저 끝에 계신 저분 괜찮으세요? 아, 이분이요? 네, 귀인이시죠. 아, 예. 아, 반갑습니다. 자, 제가 낸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. 예, 예. 그럼 제가 좀 문제를 저 이거 좀 준비해봤는데. 우리 딸이랑 한 20년 됐어요, 이거 문제 한 지. 자, 준비하시고. 뭐예요? 자, 시작! 아, 그거? 토끼. 오! 정답이에요. 아, 이거 아주 잘했어요. 자, 두 번째 문제. 오, 이소룡 정답입니다. 야. 정답이에요. 자, 세 번째 문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. 뭘까요? 이상준 아니고요. 이상준 아니에요. 예. 오랑우탄. 오랑우탄 아닙니다. 네. 침팬치요? 골룸? 골룸 아니고요. 정답은 널 좋아해입니다.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진정하세요. 예. 아유,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도움을 주신 우리 여성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. 예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